이런 화가가 있었느냐고 하면서 그때 그 작품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 그 조재진 사장님하고 박경훈 여사가 그 컬렉션을 하는데 고암의 작품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가서 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또 어디에 가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러 갔어요. 가짜로 봐야 진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고암 이후로 얘기하지만은 89년이 되기 전까지 고암 이후로는 79년에서부터 88년까지 고암 이후로는 금기의 인물이었습니다. 화랑에서 작품을 풀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중앙정보부에서 작품을 인사동에 놓고 그 불지르는 행사를 하라고 강요까지 했던 그런 그 금지된 작품이었는데 저 자신도 그 우연히 그 그로리치 화랑에서 고암 이윤로의 정문화 하나를 보고 참 저 사람이 누군가 누가 저렇게 우리 현대 동영화를 그려놓을까 하는 것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가 마침내 이제 88 올림픽이 지나고 해금이 되면서 고암 이윤로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감상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어요. 또 살아생전에 못 뵀습니다만은 그 지베르니에 있는 그 프랑스 화실에도 가서 박은경 여사 거기에서 자면서 또 고암의 그 진취를 느꼈는데 고암 이윤로 선생이 참 그 말년에 복이 참 많으신 분이다 하는 그 서울에 복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응호 미술관이라고 하는 배전시립 미술관에서 그 하나의 별도의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미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것도 그 우리나라의 그 행정상 참 있기 힘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지금 정말로 그 현대 건축의 하나로서 뽑힐 만한 예쁜 건축을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태어난 홍성의 이은호의 집도 아주 아담하고 소박하지만은 조성룡 씨의 유명한 명작이 집이 만들어져가지고 두 군데에서 고암의 인생을 기리는 그 작업을 전시관을 삼설전시 미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청관재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3살인데 이분의 기업이 그 영창대지의 작은 중소기업이지만은 그림을 상당히 사랑해가지고 박경희 여사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는 은사동을 순례했어요. 그 당시에 인사동에 파랑이라고 해야 한 10군데 편의점식이고 미니품 가게 여기 또 자기자기 있는데 그곳을 반드시 순회하고 또 그 당시에 전시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첩에 보면은 전시 가야한 전시회 목록이 쫙 쓰여 있습니다. 이 김달진 씨는 모든 걸 다 했지만은 이 조재진 사장님은 그 스크린을 해가지고 빠짐없이 가야 할 것을 메모해서 그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들은 능력이 되는 대로 하셨는데 사는 주 품목을 보면은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구별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큰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당신에게 맞는 것을 하지만은 뭐 박성근이고 김한기고 청조도정에 의미 있는 작품들을 받았지만 특히 주목된 것이 민중미술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민중미술 컬렉션은 가나와랑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청와대 컬렉션을 구입해도 하고 일부를 기증해서 거의 전부 다가 미술 저 현 국립 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시회를 할 적에 청관대 컬렉션이 저하고 집을 왕래해 가면서 내외관에 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시회에 내 작품도 같이 24점이 갔는데 같이 얹혀서 보고 들어갔어요. 그때 어느 개인 컬렉터는 국립현대미술관보다 3배 되는 액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경상에 또 계셨던 때고 그랬는데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 그것이 상속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미술관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전부 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갔습니다. 또 민예품을 사랑해서 민화를 갖고 있는 건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송관특별수관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놀이계에서부터 뭐 여러 미니품들 아기자기한 거 소품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을 또 이제 어디론가 또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다만은 또 누군가가 또 인수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함 이윤호에 한번 심취하시고 나서는 이윤호에 관한 책은 모두 다 사셨어요. 자료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분은 조재진 사장은 메모를 꼭 샵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함이 팜플렛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거기 연필로 쓰여있는 작은 깨알 같은 글씨는 다 조재진 씨가 했던 그 메모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미술 사료고 에세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왜 맨날 샤프로 하냐고 그랬더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샤프 뒤에 공부가 달 신기계가 있어가지고 지워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고함의 영향을 놀래했던 게 염차염차라고 하는 그 작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독사 본인 그림에서 보듯이 고함 이후의 초창기 풍경화를 보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 배경으로 사물 대사물을 앞에다가 놓아서 파격적으로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수족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죠. 중국의 니커런 같은 사람이 나중에 많이 했던 그거보다 또 먼저 그 공원 풍경이나 이런 것을 그림적인 게 앞에다가 나무를 쫙 그 그려놓고 뒤에다가 건물을 배치해가지고 아주 현대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 보면서 청관대 소장품이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모르고 하여튼 좋은 면은 무조건 한 것이 200점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예술 작품의 최종 형태는 컬렉션에 들어가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한쪽에 똑같은 작품이라도 청관대 눈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닌 거 보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전시 제목도 안목이라고 봤습니다만은 고함 이웅로 선생의 그동안 이웅로 미술관에서는 박인공 미사 기증해 주신 앵콜멜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청관대 컬렉션이 보완이 돼가지고 입생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이웅로 미술관의 모든 작품 컬렉션과 아카이브가 보완될 것을 축하해야 하겠습니다. 청관대 사장 같은 그런 애호가가 몇 분만 더 있으면은 지금 우리 침체되어 있는 미술계에 큰 활력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전시회를 마련한 미술관으로 예산 지원을 해준 시의회 위원님을 전부 감사드리고 기왕이면 아직 청관대 컬렉션을 다 인수 받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대단
그리고 이승관이 가져와서 확실하게 자기 소장 후보도 배모찌를 해놓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